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연합과 하나됨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비밀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의 이 서신을 읽을 때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구절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직 그분과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나중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을 것이라는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외모, 즉 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당신이 거듭났을 때 재창조가 당신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은 그분과 같지만 당신의 육신은 아직 그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할 때 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할 휴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몸을 입을 것이며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이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가 아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분과 같습니다. 그분의 죽음 전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러합니다. 아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헌신과 노력과 경건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완전한 구원이 은혜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오직 사람의 영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의지가 그 분량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담기 위해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 안에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신서의 많은 내용들을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순된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부어졌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과정이 남아있으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W. 케녀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치적인 진리와 실제적인 진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셨고 우리의 영 안에 이루어진 것을 위치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힌바된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살아내며 열매 맺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으며 믿음으로 걷는 삶이 필요하며 인내로 걷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으며 그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하찮거나 작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특별한 존재이며 나아가서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내 영에 그분의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섬유질, 내 몸의 모든 뼈, 내 혈액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의 안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내 영에 그분의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섬유질, 내 몸의 모든 뼈, 내 혈액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의 안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